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? 답변 바랍니다. 구체적으로 초, 중, 말 언제입니까? 백신 접종 언제 시작합니까? 2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. 2월이면 구체적으로 초, 중, 말 언제입니까? 그것은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2월 달에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. 2월 며칠 하겠다. 왜 정부가 답변하지 못하느냐. 그 백신과 관련한 계약 보면 일반 그 상업 관련 계약서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그 공급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. 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금년 가을 이전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60-70% 정도가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.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-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.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? 답변 바랍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하다. 총리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.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. 2월 달에 가능합니다. 다른 나라들이 입도 선미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? 왜 다른 나라들은 7배, 8배, 5배 이렇게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,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? 총리 앞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예. 더 국민들이 화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총리님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. 아니 백신을 2월 달에 맞지 않습니까? 우리가 백신을 안 맞습니까?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? 그리고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지 무작정 빚을 냅니까? 제척하자고 했던 그 회사 왜 제척 안 해서 국민들 그렇게 마음 졸이게 했습니까? 원래 백신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. 효과가 없는 백신을 왜 삽니까? 그리고 안전해야 되죠. 그래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따져서 그리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백신 계약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합니까?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비정상입니까? 그거야 모르죠. 그건 그 나라에 가서 알아보셔야지.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시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. 우왕좌왕한데 국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우왕좌왕이라고요? 우왕좌왕 아닙니까? 누가 우왕좌왕입니까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국민들도 그렇게 봅니다. 예, 어떤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.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. 저랑 지금 말씀할 필요 없어요.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국민이 들었습니다. 판단하실 거죠. 아니 우왕좌왕이라니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